그럼 가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차량식 공무원에 합격한 김성훈입니다. 국어는 44점, 자동차 장비 88점, 자동차 공학은 68점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량에 관심이 많았었지만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외국어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와우에도 강의를 보며 열심히 하였더니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범 교수님께서 짜주신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듣다 보니 처음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던 문법들이 머리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둘째로 정밀한 피드백입니다. 면접 강의를 들으며 궁금한 부분과 제가 쓴 답변에 대해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더니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나서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남들보다 더 잘 준비했다는 그런 자부심까지 생겼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정말 실전과 비슷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다음날에 제가 상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유형의 문제를 숙지하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운동을 하고 오후 1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듣고 약 한 달간 회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뒤 다시 한 달 동안 기출 문제를 풀며 다시 회독했습니다. 시험 전 나머지 약 2, 3주 정도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전공 기출 문제, 7시부터 12시까지는 국어 기출 문제를 풀며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국어 같은 경우는 유승범 교수님의 커리큘럼 필수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기본이론, 문법부터 시작해서 문학, 비문학 강의를 듣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단원별 문제풀이, 천재, 파트 1, 파트 2를 푸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 공부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오늘 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복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천재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들 중에 5개씩 정도를 외우면서 국어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동차 장비공학은 처음에 정말 시작하기가 두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정말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지만 이윤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빠르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 글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을 플래시를 통하여 쉽고 재밌게 잘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와우의 비유 면접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면접 특강을 다 듣고 난 후 답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강세론 교수님과 함께 Zoom으로 진행되는 실전 모의 면접을 신청하여 준비했습니다. 실전 모의 면접은 제게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세론 교수님께서 화상 면접으로 마치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처럼 해주셨고 그때 강세론 교수님께서 피드백해 주셨던 부분들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와우의 비유 면접 특강을 들으면서 준비했던 질문들 덕분에 제가 실제 면접에서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없이 지원 동기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연습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억에 남는 질문은 만약 교고제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 피드백 받았던 대로 답변했더니 면접관 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공 질문은 하이드로플레인과 스탠딩 웨이브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는데 이윤승 교수님의 면접 자료를 토대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의자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했고 그 경험들이 저에게 꾸준함과 또 공부를 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쉬는 날과 공부하는 날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가지며 머리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면 좋겠지만 분명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공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과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